어제 말미에 보충 영상을 찍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영상을 남기고자 합니다. 컨트롤렛의 캐니 헤드 등등 알아봤는데요. 거기에 대한 활용 팁도 한번더 알려드릴까 하고요. 자,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어제와 같은 프롬프트에 크게 차이점은 없고요. 이 바탕으로 만들어진 그림입니다. 이거 가지고 변형을 할 거고요. 예, 이미지 투 이미지에서 이제 가지고 놀 겁니다. 네, 아까 사진을 이쪽에 원본 입력창에 가져다 놓고요. 그리고 네, 복사를 해서 쉐드 값을 여기다 얹혀놓고 최대한 이제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헤어 색깔을 바꾸든지 아니면 옷 색깔을 바꾸든지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네, 여기서 이제 컨트롤의 기능을 활성화 해주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미지를 갖다 놓고요. 네, 이 상태에서 한번 진행을 해보죠. 오늘도 역시 캐니와 뎁스 모델을 같이 사용을 할 겁니다. 뭐 단일 모델로도 잘 나오면 뭐 다행이지만 좀더 정확한 이미지 구현을 위해서는 저는 같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네, 이렇게 프리뷰를 누르게 되면 캐니 모델 해석을 해주게 되었죠. 사실 제가 지금 바꾸고 싶은 거는 눈 색깔을 바꾸거나 아니면 이제 헤어 색깔을 바꾸게 하고 싶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또 하나 더 불러올게요. 멀티 컨트롤렛을 사용해서. 자, 여기서 그다음에 뎁스 모델을 사용할게요. 어제랑 좀 다르게 이 가짓수가 많아졌죠. 네, 이거 사용하기 전에 확장 프로그램을 다시 설치를 해줬습니다. 좀더 이제 기능들이 많이 생겨서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다시 재설치를 해 주시면은 이렇게 많은 항목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또 작성해야 될 컨텐츠가 늘어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네, 아무튼 또 추가적으로 좋은 정보 있으면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은 계획대로 이 뎁스 모델만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해주고, 여기도 뎁스 선택해주고, 이미지 갖다 붙여줄게요. 자, 이렇게 갖다 붙여주고, 이것도 해석을 하면은, 네, 이렇게 나오죠. 수치는 일단 지금은 건들진 않을 거예요. 한번 나오는 거 보고, 거기에 맞게끔 적당한 수치를 한번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요. 네, 아, 이거 비율을 설정을 안 했네요. 비율 설정을 다시 해주고, 자, 생성을 하게 되면은, 이미지가 또 동일하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이미지 투 이미지에서는 왜냐면 이 수치가 또 다른 어떤 변수가 되었기 때문에 동일한 이미지는 나오진 않고 다만 캐니하고 뎁스에서 자세를 고정을 해줬기 때문에 자세는 그대로 유지된 채 어떤 이미지의 느낌들이 많이 달라졌죠. 그렇죠? 표정이나 이런 그림 스타일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거 자체가 그냥 애니메이션화가 돼버렸네요. 그럼 여기서 변동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디노이징 강도를 0.1로 놓고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도 이미지가 좀 변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 디노이징 강도를 0으로 놓게 되면은 어떻게 변할까요? 이것도 변화가 조금은 있지만 그래도 변화의 정도가 많이 줄어든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대한 디노이징 강도를 낮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보여준 거고요. 자, 그럼 디노이징 강도에 따라서 변화가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무리 프롬프트를 넣는다 하더라도 크게 변화가 없을 겁니다. 이미지 투 이미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디노이징 강도는 조금 올린 상태에서 앞에 프롬프트를 가져오는 게더 유용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다 똑같이 가져올게요. 똑같이 가져온 상태에서 처음에는 브라운 헤어라고 나왔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 블루 헤어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블루 헤어를 바꾸고 가중치를 좀 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좀더 가중치를 주겠습니다. 준 상태에서 디노이징 강도는 한0.3 정도로 해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컨트롤렛 사용할 때는 또 스텝스를 좀 올리는 것도 유용한 방법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더니 이미지가 나왔는데요. 한번 확대를 해볼게요. 이제 브라운 헤어에서 어느 정도 색깔이 조금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이렇게 블루 헤어가 다 이렇게 덮여지진 않았는데, 자, 그럼 여기서 프롬프트 값의 비중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CFG 스케일 수를 좀 올리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15 정도로 올리고요. 대신 이제 CFG 수치를 올리니까 다이나믹 스레쉬홀딩, 예, 이 기능도 한번 같이 활성화 시켜 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다 보니까 조금씩 헷갈리네요. 여기서 놓고, 나머지는 그냥 대동소이하게 볼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네, 이미지가 나왔고요. 아까보다는 좀더 많은
머리 부분에 있어서의 염색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실 파란색으로 바꾸는 거는 이거보다는 인페인트 기능이 더 유용하고 쉬운 방법이긴 하지만, 자, 우리는 캐니와 이 뎁스의 젖에 고정한 상태 이후에 내가 다른 요소들을 좀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기능을 활용한다는 그런 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살짝 이제 알려드린 거고요. 자, 여기서는 그럼 이미지가 어느 정도 달라졌는지 전에 작성했던 거를 다 해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최종 완성된 방금의 그림이고요. 자, 그전보다는 좀더 많이 먹혀 있죠. 자, 이미지가 크게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머리가 이제 변했습니다. 눈매가 좀 변하긴 합니다. 자, 그전에 디노이즘 값을 좀 많이 줬을 때는 이렇게 얼굴이 자체가 너무 많이 변해요. 이런 그림체 스타일도 너무 바뀌고, 그쵸? 자, 이게 그 원본이었죠, 이게. 네, 이렇게 수치를 조정하면서 이미지의 변화를 좀 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렇게도 할수 있겠죠. 인페인트로 전송을 시켜가지고 여기서 이 머리 부분만 이제 마스킹을 하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은 나중에 아웃페인팅하고 인페인팅 부분에서 다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맛보기로 한번 보시라고 네, 이렇게 합니다. 시간이 많아서 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이렇게 머리 한번 대략적으로 칠하고요. 여기서 보면 마스크만 처리를 할 거고요. 자, 원본 유지를 할 겁니다. 그냥 이 머리 상태에서 색깔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고, 디노이징 강도 이런 부분은 그대로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시드 번호 그대로 유지하고요. 이거는 이 수치들은 아까 그대로 저장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이대로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특별히 프롬프트가 여기가 다 필요한 건 아니고 블루예요. 블루 컬러드 헤어라고 할게요. 이렇게 해서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프롬프트 영향력을 이렇게 표현해 줄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쵸. 이렇게 해서 인페인트 기능이 훨씬 더 이렇게 더 편리하긴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제 다음에 한번 보충을 할수 있도록 하고요. 네, 오늘 여기서 캐니와 뎁스를 활용한 이미지 변형에 대한 팁을 다뤄봤습니다. 어떤 이런 이미지 변형에 있어서 이 방법이 정답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본인만의 노하우로 더 좋은 결과를 낼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는 그냥 하나의 방법론이라는 그런 측면이고요. 그냥 작은 팁을 드릴 수 있는 거에 의의가 있고요. 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